철도 시설 공단은 이 백스포 철도 물류 산업전의 주체 기관입니다. 2004년도에 철도 산업 구조 계획이 되면서 철도 건설과 운영이 분리가 됐습니다. 그 이후로 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가 되고 철도 산업이 발전되면서 아울러 기술도 크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. 이번 그 철도 산업 물류전에 공단이 참여하게 된 배경은 그러한 기술들을 갖다가 국내에 널리 알리고 그것이 해외 철도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. 이번에 백스코 한다 그래가지고 부산도 처음 와보고 이런 철도 국제 전시회 와가지고 아직은 1학년이라서 잘은 모르는데 기차도 많이 보고 좀 기차 부품도 많이 봐가지고 나중에 이제 직업을 가질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모두들 잘 성공해. 우리가 귀열이 더 큰 세상 더 큰 미래를